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조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실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베다냐를 청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레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더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아문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의 책망과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근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들었고 제사장의 직분과 외의 사람에게 은혜를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장한 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그 벅찬 일이 많았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이라이트를 저한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정체성이 이거구나 깨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합의 도구로서 우리를 준비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때 가장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물론 교회로서 하는 일들이 다 있지만 모든 주의 교회가 하는 똑같은 일들이 있겠지만 교회마다 독특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몸이 몸마다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졌듯이 독특한 기질과 은사와 모형이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독특한 면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연합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제가 느헤미야 강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깨달음을 주십니다. 8월 30일
느헤미야 아마 세 번째 강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8월 30일 주일, 그때는 확실합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너무나 익사이팅해갖고 8월 30일 주일 예배 때 선포한 말씀, 그때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아, 이 연합의 도구라는 사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깨달음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로써 느헤미야 강해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은 있잖아요. 1장부터 12장과 우리가 따로 봐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되었을 때, 그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왕이었죠. 그 당시에 그 중동과 그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그리고 오늘날 페르시아를 완전히 그 장악했던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그 두 번째 왕 아닥사스다의 그의 그 왕년 20년째 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콜링이 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0년째 되었을 때 그가 콜링을 받고, 그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그 신뢰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소위 그가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외국인으로서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그건 유다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왕의 가장 그 왕의 그 술 관원이라었다는 것은 왕의 밥상과 술상을 챙기는 사람. 이건 아무에게는 못 맡깁니다.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분이 주어지는데, 느헤미야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성공 케이스였는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타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슴이 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 조상들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땅을 향해 항상 가슴이 가 있었고, 언젠가 리포트를 듣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중수되지 못하고 폐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갖고 연합의 도구로서 백성들을 연합시켜가지고 이 그 중수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 100년 동안 전혀 꿈쩍도 안 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올라가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벽과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중수가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사명감을 잃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올라감으로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의 영광이 다시 한번 빛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세워져 너희는 제사장 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소명을 받고, 세워진 모든 일들이 사실 첫 번째 아닥사스다 제20년 때에 느헤미야가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루었던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1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따로 봐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일입니다. 그 후의 일. 1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6절을 보면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러니까 12년이 지나면서, 12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올라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그 유다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리더였는데, 그가 아닥사스다 32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총독 사역을 하다가 다시 아닥사스다의 왕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성경에서 설명은 안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금방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신하가 절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느헤미야를 보냈을 때 언젠가는 다시 와야 된다, 어쩌면은 12년까지 이게 맥스멈이다 하고 그때는 와야 된다 하고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다시
가서 왕을 섬기게 되었다가 일어난 일들이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데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이 느헤미야의 역사서를 썼다면 반드시 12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인간이 썼다면, 유다 백성들이 썼다면은 12장에 이제 성벽이 올라가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때 딱 끝나는 게 클라이맥틱하죠. 그렇죠? 그게 절정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12장이면 가장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에필로그로 후의 스토리로 13장을 하나 더해 주시면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13장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3장 전체를 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13장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이 결혼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보았지만 10장에서 백성들이 다시 성벽과 함께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었냐면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는 순결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나라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않겠다. 그게 약속인데 이 약속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그 지역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는 것이 이익으로 사회적인 그 이익함으로 따진다면 이게 굉장히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여러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야지 우리가 빨리 이 가난한 그 자리에서 이 그 궁핍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인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장에서 약속한 것을 완전히 깨고 느헤미야가 떠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다시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이 혼인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성벽 중수 사역을 앞장서서 반대한 도비아에게 성전에 큰 방이 내어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도비아라는 사람 기억났죠? 이게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대통령의 말씀, 우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쵸? 여러분, 도비아의 경우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겠다 생각을 한, 깨달은 후에는 그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을 그 대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문이 되어요. 가문이 된 바람에 엘리아십이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이 도비아에게 큰 방을,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준 것입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놓는 쌓아놓는 큰 방이었는데 그 큰 방을 그 예물들을 다 옮기고 도비아를 위해 방을 마련해서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자가 이제는 성전 안에 가장 큰 방을 차지하게 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 사역을 위해 약속한 예물과 11조를 백성들이 바치지 아니합니다.
10장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본다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벽이 중수되면서 이제 성전 사역까지 왕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전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려서 거기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성문지기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기 보면은 성전에서 이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게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 문자 그대로는 도망하였다는 것인데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 히브리 그러한 그 단어인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냐 하면은 백성들이 예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들과 모든 그 성전의 사역자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흩어져 갖고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사역이 갑자기 스탑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날 같이 그들이 무역을 하며 자신의 일을 하기에 바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직자들의 타협과 타락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온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지만 제사장 직책과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타협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떠나는지 모릅니다. 즉 6절에는 며칠 후에 다시 그래서 그 왕에게 승낙을 받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며칠도 그냥 문자 그대로는 며칠이지만 이거는 그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며칠이라는 것은 그냥 빠른 시기 안에 얼마 안 돼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저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잡아야 된다. 우리 백성들을 다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고 승낙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있는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사역이 13장,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12장으로 끝났으면 참 영광스럽게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장을 더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때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한때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쉽게 왕창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과학을 공부하면은 과학의 열역학을 thermodynamic이죠. 이걸 공부해 보면은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엔트로피. 수능생들은 아시죠. 그렇죠?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가 이 쉬운 말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모든 것이 이 물리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법칙인데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무질서 쪽으로 파괴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을 한번 보더라도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딩을 보더라도 항상 이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관하고 우리가 수리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쇠약해 되어 있어요. 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으로 주셨을 때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할 때 우리가 때때로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엔트로피를, 이 법칙, 변할 수 없는 이 법칙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만 놔두면은 쇠한다. 가만 놔두면은 패한다. 그것입니다. 다만, 밖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서 무질서를 질서로, 그렇죠? 이 카오스를 오더로 다시 세워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무너지게 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몸을 본다면 우리 몸이 그냥 가만 놔두면은 쇠하잖아요. 이 쇠하는 몸을, 약해지는 몸을 우리가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 비타민도 먹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음식 다이어트도 좀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야 되겠고, 우리의 생각을 좀 건강한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하죠.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 점점 쇠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다 폐합니다. 아무리 한때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한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살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가만 놔두면은 아무런 계속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고 계속 주어지는 어떠한 그 영적으로 말하면 각성이나 부응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성은 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느헤미야가 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쇠하고 폐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바로잡고 전환시키려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에게 전환이 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또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은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한때 예수님 믿고 내가 뭐 직분 받고 나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졌고 심지어는 목사의 직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보세요. 영성은 피하는 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그러한 때잖아요. 한 해를 지금 이제 결론 짓고 새해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려는 이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도 이 모습 그대로 항상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 가만히 있으면은 쇠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크게 보고 싶은데 이 세 가지를 전체를 다 기도형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며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를,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늘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늘 새롭게 하소서. 자, 기도형이죠. 하나님 늘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백성들에게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개혁이 사실 10장, 11장, 12장에 보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을 또 했다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새롭게 했다고, 한번 새롭게 되고 한번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영구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드려졌다고 하지만 이것이 늘 새롭게 반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것을 1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임플리멘트를 합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 성립시킵니다. 여러분 그 개혁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reform, reformation이라는 말이죠. reform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reform. 새로운 것을 new form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form하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으로 reform, 원래로 돌아가서 정립한다. 원래 있던 것을. 그런 뜻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reformation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기 때에 교회가 굉장히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은 이 정치와 교회가 같이 갔거든요. 유럽을 보면은 이 교회의 리더가 정치의 리더였고 다 이렇게 휘말렸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인데 부패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의 미신 종교와 이 기독교가 뭐 다른 점이 없을 만큼 굉장히 부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교회에 리포머들이,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리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새롭게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원래 시점으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토대로 돌이키자. 리포메이션 운동이 그때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위클리프나 이 즈윙글리나 그 녹스나 칼뱅이나 마틴 루터 같은 이런 분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레포메이션을 그 당시에 이제 부패한 교회가 정권을 같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를 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그들은 외치면서 이 개혁운동을 할 때에 그들이 다섯 가지의 오직 슬로겐을 걸고 개혁을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다섯 가지로 돌아갑니다. 외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다섯 가지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꼴이 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다시 원래 코어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섯 가지 오직을 외쳤고요. 그러면서 Reformation, 개혁을 이루었고,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다섯 가지 오직, 이 five 오직 선언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개혁자들이 그것과 함께 또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개혁할지라도,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우리가 리더십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부패할 수 있다.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변함없는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삼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야 되지만 그 외의 모든 시스템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이나 그 외의 모든 규정은 그 자리에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ever reforming ourselves. Reformation movement는 ever reforming ourselves로 연결이 됩니다. 개혁을 계속 자신을 개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가 지금은 개혁하는 순수한 자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개혁해야 된다. 변함없는 진리 위에서 우리는 계속 리폼을 해야 된다. 이게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한국교회에 증언할 수 있는 파워를 잃었다면 어디서부터 잃은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열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열심을 잃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엔트로피로 쇠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스템이 쇠하고 폐하는 것을 못 보고 자꾸 진리에서 멀어지는 나 자신을 못 보고 나의 것을 고집하는 나머지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납니다. 납니다. 우리예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보지 마셔야 돼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진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저를 비롯해서 있잖아요. 이 직분을 받고 담임 목사는 직분을 갖고 오래 있어 봐요. 부패 안 할 줄 아세요?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때때로 하나님 늘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완전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을 청소할 때 있잖아요.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보이는 데만 청소를 하면 저 구석에 있는 먼지 꾸역꾸역 쌓이는데 몰라요. 어쩌면 그 먼지 뒤에서는 막 곰팡이가 나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좀 이사도 가야 되고 이사를 가면서 한번 뒤집어 엎으니까 이렇게 청소를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여러분, 새해 맞기 전에 우리 다 한국 분들 다 때를 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때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때를 지금 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40년 동안 안 밀어 봐 갖고 뭐가 나올지 몰라서 못 미는데. 그러니까 11살 때 미국 가서 지금 때 민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못 미는데 하여튼 우리가 때를 밀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이 쌓여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노폐물이 막 쌓였습니다. 여러분,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아파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지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my way,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그 나의 그 고집, my way가 항상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아프고 보니까 자신에게 너무나 군더더기가 많았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군더더기가 쌓이게 돼,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진짜 확실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의 생각과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가정이 아프고, 나도 아프고, 공동체도 아프고, 나라도 아프고, 다 아파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못 내려놔서. 진리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예수님 한 분이고 다른 모든 것은 개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한 해를 지나기 전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나를 좀 완전히 좀 청소하실 수 있도록, 나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도록, 나의 노폐물이 좀 없어지고 영적으로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고요. 드려야 되는 기도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패턴을 갖고 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패턴을 갖고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룩한 패턴을 갖고 살게 하소서. 그럼 패턴이라는 말을 순전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양식, 형식, 혹 모형, 모델이 될 수 있겠죠. 패턴. 우리가 따라하는, 항상 이렇게 되풀이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이 패턴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사실 납니다. 나의 인격이고 인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한때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게 영구히 가지 않는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패턴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을 다시 이제 그 느헤미야가 패턴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습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날로 삼아서 주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패턴이에요. 인생의 끊임없는 패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영성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너의 10의 1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웠을 때는 뭐 다 팔아서 낼 것 같죠. 드릴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못 그럽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예요.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턴을 주시는 거예요. 10의 1을 내게 바쳐라. 모든 것을 사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10의 1을 구별하여 내게 바치면은 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돈에 묶이지 말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과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영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any longer. 죄송합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s of the world any long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사는 모습을 이제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패턴으로 삼아 새로운 패턴으로 삼아 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 패턴으로, 이 습성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게 나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와서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봉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 선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전도하는 사람 만들,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성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왜 부패했냐면은 성전 사역이 스톱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성전 사역이 비스를 잃고 성전 사역이 더 이상 모멘텀을 갖고 기세를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전이 다시 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거룩한 패턴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단 한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헌신하며 손들었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새로운 패턴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매주마다 금요부흥에 있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영성이 찰지되지가 아니하면 배터리가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건전지가 나가버려요. 찰지가 돼야 돼요. 찰지가. 다시 영성을, 다시 은혜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건전이, 영적 엔트로피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린 건전지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패턴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패턴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자, 이게 느헤미야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끝내면서 좀 한 가지 질문은 좀 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왜 달랐는가? 지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았거든요.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된 나라에서 포로당한 나라에서 돌아와서 본토로 돌아왔지만 왜 성벽을 짓지 못하고 왜 성전 사역이 이렇게 스톱된 상태로 100년 동안 남아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성벽을 올려 쌓고 성전의 사역이 다시 왕성시키고 이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다 환경에 따라 그 역사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달랐던 것인가? 왜 이 한 사람은 이렇게 달랐나? 왜 이 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연합이 되었고 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물어야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의 키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제 개혁을 일으키면서 계속하고 있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보세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오 오해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 사람의 박수보다도 한 분의 박수가 저에게는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게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다섯 가지 오직이 있었죠. 오직 믿음, 은혜, 성경, 예수,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 다섯 개의 그 선언과 함께 그리고 계속 자신을 개혁하자라는 정신으로 살았고 그게 여섯 번째고 또 한 가지 일곱 번째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는 인생의 신조처럼 지켰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 저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개혁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자.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을 잃으면 죄를 짓고 이것을 잃으면 부패하고 이것을 잃으면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것을 잃으면 세상의 풍조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람 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이것을 그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영성이 이와 같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팔리잖아요. 타국의 종으로서 팔리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팔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말씀을 하시죠.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그를 아무도 없을 때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젊은 많은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젊은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는 주인도 없고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저만 있지만 어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외도로 빠지지 않고 정도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보셨나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인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 씻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악에서 떠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 그 우리에서 남아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은혜로 인자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방탕하고 아버지의 모든 이름과 명예와 재산을 팔아먹고 온 나는 아들이 될 명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고개를 숙이니까 아버지가 그를 포옹하고, 무슨 말이냐,
너는 명분으로 내 아들이 아니라 혈통으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탕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아버지의 반지를 껴주시는데, 신발을 신겨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다시 돼지우리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돼지꼴이 다시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 잠언 16장 6절 말씀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죄 속함을 받았으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악에서 떠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 안 지을 것 같죠?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못 가요? 그렇죠? 얼마 못 가요. 근데 이것을 지속시키는, 그래도 지속시키고 그래도 발버둥 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야탑역 앞에 이렇게 그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때 그 유턴 사인을 기다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안 기다려요. 바쁠 때 그냥 막 가버립니다. 안 가고 점잖게 기다리려고 하면 뒤에서 하도 빵빵거리고 안 가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갑니다. 가는데 언젠가 이 유턴하는 데서 너무나 밀리기 때문에 막 차들이 밀었는데 아무도 유턴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그 유턴산이 바뀌니까 이제 그때 다 가는데 왜 그런가?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법을, 전에는 법을 몰라서 실수로 어긴 게 아니고, 그리고 그날은 법을 알았기 때문에 점잖아서 법을 지킨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경찰이 서 있고, 딱지 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 죄 짓지 않습니다. 아, 죄 짓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결단했다고, 오래 못 가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아,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담 있잖아요.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 부담 있어야 돼요. 은혜만 가지고 제대로 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몸도 강건해지는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운동을 하는 게 부담이잖아요. 부담 없이 어떻게 건강해져요? 공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엔트로피로 해서 이 뇌는 상하게 돼 있어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힘들게. 부담이 있어야 우리 뇌도 발전하는 건, 영성도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부담이 없으면 진짜 망나니 될 텐데, 은혜만 받고 망나니 생활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그 부담도 아니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데, 나를 축복하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바라보시는데, 그러나 바라보시는 것 그거 자체를 의식하는 게 부담이라면 부담이지만 중요한 부담이죠. 필요한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이죠. 이 부담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패턴을 갖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신 주제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주시어서 어노인팅 하시어서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들도 세월이 흐르고 느헤미야의 프레젠스가, 임재가 없어지니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떠나니까 금방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엔트로피를 극복하고 전환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사오니 성령님 오시어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패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갖고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패턴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해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찬양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성을 통해 기도하며 봉사하며 기부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다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모든 곳에 계신 분이며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것이 사랑의 부담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으로 지켜주고 인도하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람 데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